안녕하세요. 신선말입니다. 앞에 보이시는 아이오닉 6 포르자에 나온 현대차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아이오닉 6 똑같이 생겼고요. 한번 드라이빙 주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휠 모드고요. 카메라 모드입니다. 소리도 정말 전기차처럼 이렇게 나요. 모드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. 일자형 대시보드죠. 되게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같이 볼 수 있는 일자형 대시보드입니다. 어우, 그냥 부근거려. 유. 저는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. 주행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 차량은 아이오닉 6 코나 벨로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해안도로네요. 해안도로를 한번 달려보자. 전기차의 특유한 그 엔진음도 잘 구현이 됐습니다. 모터 돌아가는 소리죠. 모터 윙 하는. 이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호라이즌도 모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이벤트로 얻은 차량이거든요. 네,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속도도 잘 납니다. 멋있게 뒤통도 들어오고요. 참 이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차량 제조사 차가 이렇게 게임에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. 아까 뒤에서 누가 추돌을 해가지고 옆에가 찌그러졌습니다. 옆에 또 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네요. 저도 이 차를 얻기 위해서 한동안 또 열심히 이 게임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드라이빙 하는 느낌은 또 틀립니다. 여기는 호텔인가 봐요. 저기 사람들도 서 있고요. 드리프트 존입니다. 빵점이군요. 저는 여행을 하겠습니다. 저기 또 아주 큰 산이 보입니다. 엑셀을 밟으면 차가 쭉쭉 나갑니다.
달려볼까요? 아, 차는 잘 나간다. 정말 잘 나가네요. 이 전기차의 특유의 그런 스피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호라이즌은 이 달리는 맛으로 하는 거죠. 페스티벌장입니다. 페스티벌장까지 운행을 할게요. 들어가 보자.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타격 계속 옵니다. 일단 차량은 되게 잘 예쁘게 빠졌고요. 제가 아까 출발과 동시에 이렇게 돼버렸네요. 호라이즌 하시는 분들도 뭐 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게임 패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호라이즌은 뭐 거의 뭐 데이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간단하게 솔직히 저는 키보드로 하는 게 더 이건 편해요. 네. 휠보다는 키보드가 훨씬 더 편합니다. 아직 휠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휠로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처럼 뭐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호라이즌도 한번 오랜만에 돌아서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우리나라 차로 한번 또 드라이빙 해볼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